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의 딸 캡틴 춘희가 통복시장 홍보의 날이라 네 금요일 2시 네, 통복시장 찾아왔습니다. 여기는요 통복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국화빵을 굽는 네 사장님이 계십니다. 네 한번 비춰주세요. 네 국화빵 최고로 맛있는 국화빵 대한민국 여섯 번째로 큰 통복시장에 네 맛있는 국화빵 모양도 너무 재밌는데요. 네. 붕어빵 이렇게 작은 붕어빵 보셨나요? 네, 애기 붕어빵 같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맛있게 보여요. 네. 아 매실래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국화빵 하나. 네. 득템. 네. 오늘은요, 자랑스러운 여성기업 협의회, 네, 우리 한 분이 대표님이신 이혜영 대표님의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통복시장은요, 평택역 5분 거리, 네, 도보 5분 거리예요. 그냥 걸어서 오시면 됩니다. 네, 요즘엔 다문화 가정이 많아져서요, 손님들이 외국인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캡틴 춘희는요 5시부터 출근해서요 풍년떡집에 방앗간을 함께 촬영했어요. 캡틴 춘희 너무너무 수고가 많죠? 네, 여러분 댓글 부탁드려요. 네, 국화빵 먹고 싶은데 마이크 벗으면 안 되니까 이따 먹겠습니다. 네, 통복시장은요 외부 주차장 그리고 입구 안쪽에 공영 주차장이 아주 크게 설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쉽게 오셔서 네, 장보기 하실 수 있고요. 네, 백화점처럼 많이 점포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새벽에는요 모두가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다 오픈을 해서 나와 계십니다. 통곡시장은 750개의 점포로 1500명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없는 게 없죠. 이렇게 지물포, 네, 국밥, 여기는 순댓국 국밥 버리고요. 또 엊그제 방송한 선일상에도 보입니다. 선일상에는 100년이 넘은 네, 가게고요. 또 우리 오늘 네, 오늘 라이브 홍보하는 풍년떡집도 6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어머님이 딸로 네, 전수한 네, 전통의 맛집입니다. 네, 맛집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캡틴 춘입니다. 네, 통복시장을 네, 알리고 있는 캡틴 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성공회의소 산하 자랑스러운 여성 기업인 협의회 우리 이혜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세요. 네. 우선은 대표님 떡 종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아침에도 봤죠. 새벽부터 와서 대표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찰떡. 찰떡. 정말 정말 맛있고요. 풍년떡집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쌀은 평택쌀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평택쌀 모르시는 분 없죠? 특별히 평택쌀은요 경기미, 스포오닝, 농협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 예, 있고요. 예. 우리 대표님은 또 평택쌀, 평택쌀을 100% 국내산 쫀득쫀득한 평택쌀로 떡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시루떡, 찹쌀떡, 그리고 가래떡, 모찌, 그리고 인절미, 네, 그리고 동부 바람떡, 예, 네, 쑥떡, 예, 네, 콩송편, 어서오세요. 콩떡, 네, 네. 아, 예, 지금 다 나오고 그거 남았어요. 약식, 시루떡, 여러 가지. 3,000원이에요. 네. 떡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떡집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풍년떡집에 만에 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풍년떡집은요. 어서오세요. 이혜영 대표님께서 통복시장의 이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봉사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손님이 와 계셔서 네, 들어가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내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송편은 다 적은 게 지금 통이에요. 깨 송편 있어요? 깨 송편은 없고 지금 요것만 있어요. 예. 네. 예. 제가 새벽부터 와서 출근해서 이렇게 가래떡은 요즘에 캠핑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인기가 상승 중이어서 아주 많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것만 드릴까요? 네. 내부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 네. 작업 중이시고요. 풍년 떡집은 떡을 어디서 떼오시나 이런 사실은 예, 맛있게 드세요. 오해를 네.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가 엄청 넓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시루떡, 가래떡 모두 여기서 예, 만들었어요. 저도 새벽 5시 출근해서 함께 했습니다. 자, 풍년떡집의 떡 생산 장면을 오늘 다 촬영했거든요. 어지러워지고 멍하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 5시부터 여기서 생산하는 떡이 수십 가지의 떡으로 네, 완성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택쌀 좋은 거 아시죠? 평택쌀 많이 많이 드셔주시고요. 평택쌀로 만드는 풍년떡집에 떡 많이 애용해 주세요. 자, 잠시 후에 대표님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시나요? 네, 댓글 좀 보겠습니다. 가래떡 좋아요. 우리 농산물 화이팅. 네, 대표님 잠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통곡시장 방송한 지가 상당히 네 여러 번 방송을 하였어요. 네. 우선은 우리 풍년떡집이 우리 통곡시장에서 얼마 정도 한 네. 어머니 가업을 이어서 저희가 네. 떡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난전에서 떡 장사를 시작하신 지 한 60여 년 돼요. 네. 그 제가 이제 이어서 한 일은 한 30년 정도 되고요. 네. 대단하세요. 네. 아침 오늘도 봤지만 새벽 5시부터 나오셔서 네. 지금 사실 여기 뚝딱 나와 있는 떡들이 어디서 떼운 줄 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 절대 그렇죠. 오해시고 네. 하나하나 정말 뚝딱뚝딱 다 만들어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네. 인기 있는 떡이 어떤 거죠? 가장 무난하게 많이 나가는 건 이런 바람떡. 네. 절편이 네. 가장 그냥 무난하게 인절미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고 네. 저희 대표 상품으로는 영양찰떡, 영양찰떡. 그 약식이 대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영양찰떡에는 거무콩, 밤, 대추, 호두, 호박씨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네. 거무콩 같은 경우에는 저게 국산콩이에요. 네. 비싸요. 그러니까 네. 단가 대비 아주 저렴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네, 네. 건강에도 좋고요. 예. 네. 우선은 예약 맞춤도 가능하고요. 예, 네. 예약 맞춤 배달까지 저희가 다 배달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 또 통곡시장의 자랑이 네이버 앱으로 네, 배달 앱이 있죠. 네, 장보기 네. 앱이 네. 있어서 거기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네, 동네 장보기 함께 하고 있어요. 네.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셔서 동네 장보기 풍년떡집 치시면 네, 맛있는 떡을 배달시켜 드실 수 있고요. 돌이나 환갑이나 네, 칠순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잔치들 많이 가족들만 하시는데요. 맞춤형 떡이 배달이 됩니다. 딸랑딸랑 네, 때르릉 네, 요즘에는 때르릉 요즘에는 식사 대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네. 가래떡도 이제 겨울 상품인데 요즘엔 여름에도 캠핑족들이 많다 보니까 캠핑족에서 구워 먹거나 아니면 요즘에 에어프라이에다 구우면 겉바삭 속쫄깃쪽에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쓰시기도 하고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이제 1분 정도 돌려서 식사 대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가래떡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래떡 구워도 먹고 물떡으로도 요즘에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네, 오뎅 국물에 네, 푹 삶아서 먹이면 맛있는 간식입니다. 자, 뭐 사실은 떡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다 똑같은가 하시지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혜영 대표님의 예, 또 노하우가 있고요. 네, 어서 오세요. 5,000원이에요. 아, 네. 하나 드릴까요? 네. 제가 네, 가래떡 5,000원입니다.
네. 아가씨 45,000원. 네, 가래떡 5,000원이고요. 이건 떡국떡도 해 먹을 수 있고 떡볶이도 해 먹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아침에 따끈하게 나온 것을 네. 감사합니다. 네, 캠핑 갈 때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네. 에어프라이기에 네, 네 편히 이렇게 다 나왔어요. 속 촉촉. 어머니 이걸로 네, 쓰시면 어떨까? 아니면 약식이나. 네. 야식도 많이 쓰시거든요. 약식 6,000원 하나. 아, 그럼 고급이죠. 아침에 저도 이제 떡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좋아하시는 맛 있어서 약 제가 만든 쓰세요. 떡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떡은 아니고 만들어 있는 걸 버무려서 포장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영상에 나갈 거예요. 아, 많이 잘 지갖고 맛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지금 메롱입니다. 약간 헤매더라도 네 사랑해 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 여태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셔야 해요. 네 재미 없어도 끝까지 봐주세요. 평택 세상에 알리다. 네, 오늘은 풍년떡집 세상에 알리다. 네 풍년떡집을 모두 750개 점포로 평택역 5분 거리. 네, 주차장 완비. 누구나 오셔서 편리하게 쇼핑하고 구경하고 네, 모든 걸 사실 수 있으세요. 물건도 너무 다양하고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사도 돼? 아, 네. 네, 어서 오세요. 3,000원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한 개 더 사야 되나? 그 모찌 송편 5,000원. 모찌 송편. 이거 하나. 네. 8,000원이야. 네, 통곡시장 이렇게 돔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도 예, 맞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편리하고 예. 간편하게 또 안전하게 모든 가족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소입니다. 대표님 그래서 네, 또 네, 27년 동안 네, 대를 이어서 네, 하고 네. 계시고요. 네, 혹시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아, 저희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피곤한 것보다 저희 전통시장에는 네. 새벽에 4시, 5시면 문을 열어요. 네, 그러니까 도매시장을 네. 가질 경우이기 네, 때문에. 아, 다들 시장에 오면은 뭐라 그럴까, 원동력이 있고 생기가 네. 있다 해서 다들 네. 좋아하니까 저도 일찍 시작하니까 네. 그냥 에이, 재밌습니다. 생기와 열정이 넘칩니다. 네. 통곡시장 저도 힘내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통곡시장 안에 네. 750군데 점포가 있어요. 네. 1,500분이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또 임원을 맡고 계십니다. 네, 상인회 에서 네. 이사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상인회 네. 봉사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혹시 아, 설명 좀 해주세요. 상인회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이런 시설을 현대식 돔시설 다 네. 이제 해주셔서 저희가 뭐 보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 부녀에서 반찬봉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웃 주변 통곡동에 혼자 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 반찬 뭐 찌개 뭐 여러 가지의 생업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조금씩 나눠서 저희가 반찬봉사를 매달 그러니까 네.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또 저는 이제 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사물놀이를 또 네.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사물놀이에서 뭐가 드셨어요? 장구요. 장구. 아, 제가 흥이 많아갖고 아, 장구를. 네, 네. 땅, 땅, 따당. 네. 네, 그거를 열심히 네. 하고 있고요. 그다고 여기 시장에서는 네. 상인의 방송국을 네, 운영해 맞아요. 있어서 네. 이제 방송 그 시스템이 지금 잘 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MC, 네. 네, 아나운서를 이제 교육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풍년떡집에 온 이유는요, 이겁니다. 우리 잠시만요. 네, 이혜영 대표님께서 네, 4대 네. 그 통곡시장 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네. 가래떡 얼마예요? 네, 여기 또 반말을 아나운서를 하고 계셔서 라이브 방송도 예. 작년에 교육을 받으셨고요. 예. 온라인으로 예. 네,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하는 것도 배우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캡틴 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풍년떡집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거기다 이게 내부를 싸지 말고 용기에다 싸서 이렇게 포장을 해드릴까요? 애정을 갖고 있어요. 이혜영 대표님. 떡이 너무 맛있어서. 네, 3,000원입니다. 잠시 판매하고 오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3,000원이에요. 아, 지난번에 다녀가서 말씀하셨던 분이죠? 통년떡집 떡 맛있죠? 네, 그쪽으로 꼭 보이라. 네, 단골이신가 봐요. 아, 네. 예. 예. 부모, 제가 언제 받을까요? 네. 28일 날? 예. 실례합니다. 8시까지요? 네, 떡 좀 팔고요. 네, 키친춘이 있다 오겠습니다. 요거? 요거 하나. 아, 네. 하나하고? 떡은 얼마예요? 그럼 몇 개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떡 얼마예요, 사장님? 예? 이거. 5,000원, 8,000원. 예. 예. 8,000원. 네, 두 개 드릴게요. 별편 한 마리 갖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한 마리 갖고 한 마리면 이게 한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40팩을 만들고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따로 담으면 되는 자꾸? 거죠? 네, 정신이 없어서 손님이 많아요. 많으세요. 예. 매일 많으신 거죠? 나오면 제가 와서 많나? 아, 네네. 항상 많고요. 주말에는 더 많아요. 주말에는 더 많아요? 그 손님이 또 다행했었다고. 네. 많아요. 예, 많아요. 맞아요. 네, 외국인도 많다고 요즘에. 아, 좀 아침에도 외국인 부부가 와서. 네. 한국말 잘하나요, 외국인들? 그렇죠. 네. 평택이 공업단지가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찾으러 오실 수 있는 건가요? 통곡시장도 그분들이 입맛에도 맞게 다 맛있고 다양하니까요. 네, 모든 분들 와주세요. 네. 뭐 몇 개씩 넣을까? 다섯 개씩 넣으면 20개고. 네. 그럼 이제 통곡시장 다음 주에는요. 새벽 5시 저희가 넣으면 방앗간 촬영한 내용들. 네. 뭐 시루떡은 어떻게 만들고 200개. 약식은 또 어떻게 남는 거든요. 이렇게 끓여가지고 쪄가지고 버무리고 이렇게 또 세팅하는 것부터 이렇게 뚝딱뚝딱 나온 떡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 정성과 40팩이 조금 만날 것 같은데 고뇌와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피디님하고 피곤하시지 350. 않나 했더니 생활이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열정을 불태워서 손님들한테 전달하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시다고 합니다. 통곡시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배달 앱에 동네 장보기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배달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혜영 대표님은요. 네, 여기 산에 아나운서라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쵸. 또 꿈이 또 있으시다고 합니다. 8개씩이면 네. 그것도 잠시 너무 또 네. 대표님 그 배달 주문 받고 계시네요. 배달 앱에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예, 예. 네. 떡 사세요. 예. 아버님 떡 사세요. 아, 그러면 이거 저기 어떻게 할까요? 댓글. 댓글 읽을까요? 네. 자, 현재 하트 800개, 800개 한 분이 다 누르신 건 아니겠죠? 네, 219분이 보고 계시고요. 가래떡 추천합니다. 네. 풍년떡집 다 알고 계시죠? 예, 맞아요. 예. 네. 묵은 쌀이 한 20kg 정도 있는데, 떡을 해 먹을까 하는데, 네네. 무슨 떡을 해 먹어야 하나요? 묵은 쌀로 무슨 떡을 해 먹어야 하나요? 네. 묵은 쌀로 가래떡. 가래떡 강력 추천합니다. 풍년떡집 가져오시면 방앗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생방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벌써 4월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난 지 며칠 되었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해외 또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통곡시장에 오셔서 열정을 만끽하시고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혜영 대표님도 라이브 방송을 교육받고 지금 실습을 저랑 하고 있으세요. 통곡시장과 캡틴 춘희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올해 내년에 계속
통곡시장에 온라인 홍보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캡틴 춘희도 이혜영 대표님도 하는 라이브 방송, 네, 매월 1회 교육하고 1회 라이브 방송 통곡시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시고요. 누구나 배울 수 있다!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혜영 대표님 또 모실게요. 네, 마지막 인터뷰하고, 네네. 몇 분이죠? 마지막 인터뷰, 네, 바쁘시네요. 네, 주문 전화가 있어서. 네. 예. 네. 아니, 이렇게 바쁘시면은 개인 생활은 언제 하세요? 아, 저희 가족끼리 하니까, 예. 저희 신우가, 아, 네. 예, 여기를 전남에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나가서 한때 잠깐, 예, 봉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좀 잠깐, 네. 쉬었다가 또 대단하세요. 이제, 예, 다음을 위해서 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캡틴 춘희가 배울 점이 너무 많고요. 만나는 기업인 대표나 우리 이혜영 대표님처럼 30년은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가업을 계승받아서 이제 60년 동안 하시는데, 네, 이숙 회장님 댁도 60년이고 또 통북시장도 사실은 60년이 된, 예, 역사와 전통을, 그렇죠. 갖고 있어요. 이렇게 평택에는 귀하고, 네, 끈기 있고 인내하고 열심히 사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네, 저도 힘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네. 여기 임원으로서 또 아나운서로서 활동하시는데, 네, 네. 캡틴 춘희나, 네, 또 바람이 또 있으실까요? 아,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잠시만, 아가씨. 어서 오세요.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거는 유례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받았을 때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고객님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이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마침 또 우리 그 캡틴 춘희가 계셔서 저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아, 저희가 희망이 있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 네. 네. 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또 저희들을 또, 네.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는 너무 희망이 좋고, 또 저희가 거기에 같이 바램으로, 네. 해서 저희 통북시장이 전국적에서도 잘, 그러니까 젊은, 저희 타켓은 30대, 40대 젊은이들하고, 네.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발전해 그런, 나가는, 예. 통곡시장. 그래서 이제, 네. 라이브 커머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젊은이들 소통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통곡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통곡시장에 너무 애착이 많으시고 애정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대표님의 꿈이 뭘까요? 아, 저는 주변에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 신도시처럼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저희 통북시장이나 아니면 주변의 구도심 지역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서,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들이 같이 함께 발전해 가면서 신도시하게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 문화 예술의 예술? 공간이, 네. 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저희 통북시장에, 그러니까 전통이 이어갈 수 있는 문화 예술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네. 젊은이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네. 또 아이 3, 40대 주부라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전통시장이, 네. 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기대가 되고요. 자, 여기서 생활 공간에 이렇게 소비하면서 문화 예술의 공간도 있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실내 놀이터나 같이 또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복합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백화점에도 가지만, 네. 마트에도 가지만 사실은 훨씬 훌륭하고 싱싱한 재료들이 여기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보면 전통시장을 일본으로 꼽아요. 나라별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전통시장입니다. 자, 통북시장 전국 6위고요. 그리고 가장 가짓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평택의 명물이고요. 거기 안에 풍년 떡집이 있습니다. 풍년 떡집 방앗간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혜영 대표님의 꿈이, 네, 문화예술공간이 통북시장 안에 꼭 설비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함께
네, 온라인 아, 네. 홍보 열심히 아, 같이 해요. 어, 네. 네, 이혜영 아나운서. 하겠습니다. 이혜영, 네, 또 이사님, 여기서는 또 대표님, 그리고 여성 기업인 네, 협의에 네. 네, 아름다우신 우리 기업인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통북시장 안에 풍년떡집 네이버 동네 장보기. 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맛은 아까 말씀 들으셨죠. 너무너무도 맛집입니다. 네. 이혜영 대표님의 마음과 생각과 신념 여러분들 네, 많이 감동해 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풍년떡집 영상 많이 시청해 주세요. 캡틴 춘희는 다음 주에 또 금요일 2시 생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